어느 날 밤 처형이 놀러 나간 사이에 역시는 처형의 집에 몰래 들어와 처형의 아내와 동침했고, 이를 본 처형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처형의 너그러움에 역시는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처형의 얼굴이 보이면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처형은 귀신을 쫓고 복을 바라던 우리 민족의 바람을 담은 얼굴이다. 인자한 미소에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과 귀신을 쫓는 복숭아 열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화를 막고 복을 부르는 벽사진경의 주술적인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형무는 원래 한 사람이 검은 옷에 붉은 처형타를 쓰고 추던 춤이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다섯 명이 추는 오방 처형무로 바뀌었는데, 다섯이라는 수가 하늘과 땅의 조화와 우주의 이치를 뜻하기 때문이다. 다섯 명의 처형은 정해진 색의 옷을 입고 방향에 맞는 자리에 서서 가장 아름다운 궁중음악인 수제천에 맞춰 춤을 춘다. 궁중의 잔치나 행사에서 자주 추어졌던 처형무는 몇몇 왕들과 신하들이 즐겨 추기도 했는데, 특히 조선의 연산군은 처형무를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연산군은 처형타를 화려하게 꾸미고 직접 타를 쓰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는데 그 솜씨가 상당했다고 한다. 부드럽고 힘차고 그런 것을 다 갖추어 있는 춤이니까 남자 춤의 매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 느끼기가 참 좋은 춤입니다. 우리 궁중무용 중 유일하게 사람의 탈을 쓰고 추는 춤, 처형무. 처형무는 그 춤 사위로 한민족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켰던 보살핌이다.